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다음 날이 됐더니 이렇게 링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녹화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빨리 연구소로 따라와봐. 준비가 끝났어. 이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너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링 박사가 이너의 언어를 발견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여줄게. 자, 이제 이너. 이건 잠수복 2야. 스피커와 마이크를 마우스피스와 이어피스에 달았단다. 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걸로 이너 문자를 번역해서 읽을 수 있을 거야. 아우. 고마워요, 링. 어서 인어들과 대화하고 싶네요. 가자 이제. 빨리 인어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제 여름이 와서 빨리 온실을 만들어야 이제 돈벌이가 어느 정도 쉬워질 거고. 감자 됐다. 됐고. 여기도 전부 다 밭을 일궈놔야 되겠구나. 넣고 여기 밭을 전부 다 해놔야 물을 뿌려놓겠죠?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스타두밸리 같은 경우는 여름 계절이 변한 되면은 거기 잡초제거들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우선 싹 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어 쪽으로, 문어라네. 인어 쪽으로 그러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 왜? 왜못 가는 거야? 야, 가게 좀 해주라. 도대체 인어가 어디 있는데 미쳐버리게 만드네. 내려갈수록 미터 수가 점점 내려가요. 어쨌든 인어랑 다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있고, 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좋죠? 아우, 응켈프. 너무 잘 나와요. 어차피 응켈프 정수를 또 10개씩 해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인어 공주를 언제 만날지, 인어들을 언제 만날지 몰라가지고, 아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될것 같기도 하고, 그쵸? 계속 지금 전개 노가다 계속 어마어마한 노가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있다 여기. 너 뭐냐? 오, 자야카 해마. 아, 원래 있던 건가? 아닌데? 전리품 맞죠? 그래도 이제 은켈프 하고, 인어가 언제 나올진 모르겠어요. 이쪽을 지금 갈수 있나? 여기를 아마 부셔야만 갈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다. 여기를 다 부셔야만 이쪽을 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쪽 다 언락을 했고요. 이쪽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마 또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이벤트가 나올지 몰라요. 언제 이벤트 나왔죠, 여기? 이쪽이 나왔고, 바다를 치유하라.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간에 이거 어디야? 어딘지를 모르겠네. 밑으로 가볼까요? 위로 가봐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이쪽이 열려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못 가잖아 여기. 그쵸? 이쪽이 열렸나 그러면은? 못 가요?
꼬여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여름이 됐고요. 누군가 왔죠? 버려진 별장인 것 같은데 니나! 니나! 우리 이번 여름 재밌게 보내자! 왔어요. 오른 동쪽에 이제 버려진 해안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시면은 여기 방치된 빌라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계속 노가다를 하고 있었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여름이 됐고요. 보시면은 아 인어숙들 보게 이렇게 다 돼 있죠?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름 작물을 싹 다 해와가지고 이제 다 넣어주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허수아비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캘프를 더해도 되죠. 은캘프가 넘쳐요. 77개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도 되고 이제 이것도 가지고 와서 유리랑 해가지고 유리 더 어디 갔냐? 유리 가지고 와서 이거 하고요. 이제 이거 20개인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직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걸 대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천히 해야 되고 광산도 해야 되고 살수가 필요하면은 살수기 더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장소도 가야 되고 퀵스타트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 오케이. 캠페인을 하고 섬에서 소문이 빠르게 펴지지 넌 구하기 어려운 물건 알아본 안목이 있고 난 그런 희귀한 물건 납품하는 사람이야. 일몰 후 일몰 후 화목금 등대 은밀한 거래만 가능. 화목금 월화수목금 화목금 띄엄띄엄 화목금 등대에서 은밀한 거래만 가능. 가봐야 되겠네요. 화목금. 그 다음에 이제 쌤한테 가서 여름에 필요한 이제 곡물 같은 것들도 알아본 다음에 이제 또 있네. 알았다고. 여름 곡물 온실을 위해서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지? 순간이동 곡물 잠금해제 외양간 닭장 기본 요리 기본 전통 요리 프로스트 플랜트 괴물 전리품 다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씩 잠깐만 이게 보시면은 하나씩 요구하고 민물고기도 전부 다 하나씩 요구를 하죠. 5개씩 6개씩 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 그걸 받아야 되고 여기도 이제 하나씩 전부 다 하나씩이고 바다 전리품도 이제 하나씩 여러 개짜리는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름 곡물이고 샬롯 히비스커스 블루베리 고추 해바라기에다가 비료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와 여름 곡물 해야 되고 가을 겨울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바다 전리품을 하게 되면은 온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럼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는 거지. 거기서 계속 그럼 굳이 거기다 이제 살수기 설치해 놓고 계속 저는 거기서 돈을 아니 이제 채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스타두밸리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스타두밸리를 영상으로 안 올렸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쌤한테 가야 되겠죠. 쌤 대장간에도 가야 되고 쌤한테도 가야 되고
여름 식물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애들 옷 갈아입었죠? 새로운 애들 병대벌레 여름에 나오는 이제 벌레들 여름에 나오는 꽃들 채취를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야! 10분 남았었네. 렛츠고 들어가게 되면은 쌤한테 가방 업그레이드 안 되고요. 상점 무 밀 해바라기 이거 있어야 돼요. 8일 동안 생장한다. 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등급이었나? 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잭프루트 나무들도 심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봄 또는 여름에 심으며 10일 동안 생장한다. 람부탄 이게 아마 여름엔 안 나올 아니 겨울 가을 겨울에도 이게 나오나?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것은 뭐였지? 블루베리 있어야 되고 고추 있어야 되고요. 8개씩 우선 8개씩 그 살수기 옆에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8개씩 하고 선플라워는 이 정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 심어요. 다 8 가든이야. 토마토 지금 여기 토마토도 옥수수도 와 옥수수를 심어야 되겠다. 토마토도 해야 되겠다. 10일 동안 생장하고 4일마다 계속 횟수가 있기 때문에 고추도 옥수수도 이런 것도 계속 심으면 되겠죠? 블루베리 있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타프루트 이것도 8개 하면은 어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조금씩만 심어야 되겠는데 우선은 조금씩 이건 조금씩 심고 와 우선 다 심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은 되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여름이 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수기를 원했던 거고 살수기가 어떻게 딱 맞춰서 빠르게 되네요. 이제 비료도 한 번씩 뿌려줘야 되고 대장 까놔서 넣고 종동석 좀 뿌시고 아 이거 몇 개 못 뿌시겠는데? 아 골드 없어? 골드 9원 있네요. 9원 이게 많이 못 벌지 돈을? 은근 돈을 많이 못 벌었네요. 기부 기부 가다가 기부도 좀 해주고 그리고 곡물함이 뭐였지 여름? 뭐 이상한 이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상한 이름도 있었어요 분명히 뭐였지? 고추랑 파파야 그런 아니 고추? 샬롯? 샬롯인가? 또 이벤트다 아 박물관 와달라고 했죠 박물관에 와달라고 했죠. 하이. 가자.
빨리 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둘은 마음에 안 들어. 뭐, 픽스타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빨리빨리 진행해. 피그스타터인지. 야, 가자. 그건 크라우드 펀딩의 위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가자. 아, 따. 저희로서는 위험 부담이 적죠. 이미 박물관 확장은 시작했지만 캠페인만 성공하면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런칭해 볼까요? 치즈. 하나, 둘, 셋, 스마일. 착각, 착각, 착각. 박물관 확장. 좋아, 그럼 갑니다. 엔터. 저는 뭐 어차피 계속 갖다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을 등급 올리고 그러한 상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등급 보시면은 오, 아직도 2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야, 하나. 야, 아쉽다. 이건 뭐니? 나무구나, 나무. 선인장 같은 나무 씨앗이죠? 근데 저희는 다시 마을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씨앗 열심히 열심히 심어야죠. 그리고 이제 과일. 맞다, 지금. 잠깐만, 야. 바나나 죽었겠다. 바나나 열렸다. 바나나 죽은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요. 유물 같은 것도, 야, 잠깐만. 삼재비 고깔도 필요 없죠? 이 비료도 만들어야 되고, 참제비 고깔. 여름용이니까,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상자 제작해서 여름용. 여름용. 이게 지금 이게 보험용이라면은 이것도 보험용이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름용 우선 넣어놓고 씨앗도 쭉 심어야 되고 해바라기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해바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8개 여기도 8개 그다음에 바나나도 8개. 그럼 여기다가 이제 2개씩 해가지고 가져온 것들 있죠? 이거. 이런 것들. 야.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여기다가 멜론 놓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허사. 네, 몰라. 대충 심어. 몰라. 대충 심어. 더 가져와도 되겠네요.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다. 토마토도. 아깝다.
토마토 이런 것들은 좀 항무새에다가 모아놓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 다 했네, 그래도. 와우, 여기 심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 비료도 더 많이 이제 하면 되고, 비료 가지고 오고, 수액 가지고 오고, T 눌러서 비료. 수액이 없다. 수액은 나무 좀 조져야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다가 다 뿌려요. 한 번쯤은 싹 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남아요. 오, 씨앗 남아. 비료 남아. 야, 됐죠? 굿. 그래도 비료가 남네요. 이제 비료를 안에다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안에다 비료를 넣어놓고, 수액은 나무를 뒤지게 캐면 됩니다. 나무 뒤지게 캐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가지고 다녀야 되고, 돈 없으니까, 우선, 이거랑 이거 넣어놓고요. 아니다, 넌 나와라. 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짐한테 가져다 주면 되긴 하는데, 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 와쿠, 루쿠, 테오, 니나. 여긴가? 써니, 얘가 짐이죠? 얘한테, 사진 가져다 주죠. 짐. 오케이. 짐한테 사진. 하이.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 와우! 와우, 헬로! 오! 오, 릴리! 오, 여름 수영복 갖고 있고, 비키니들 있고, 좋죠? 보기 좋아요. 이것도 아마 이제 기부 될 겁니다. 아니네? 낚시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온실. 1년 차에는 온실을 위주로 하는 게 좋고, 헤이! 헤이, 야, 네거 아니야 이거 짐? 짐, 야, 짐, 너한테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야, 아우 나짐 이거 뭐야? 걔한테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봐요.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여름 식량 심었고, 아니 심었고요, 물 아니 그 뭐지, 채소랑 야채 같은 거 심었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름 곡물인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 봐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더. 여름 곡물, 히비스커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건 있어, 지금. 이건 있는데, 히비스커스랑 샬롯. 이건 아마 돌아다니다가 캐야 될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거인 것 같고, 네, 바다 전리품. 아, 이런 거. 어디 좀 이렇게 체킹을 해놓고 알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민물고기. 잉어 별자리, 정어리, 희귀물고기. 저런 거 캐기 힘들 텐데. 주행성.
낮에 이제 타는 거고, 밤에도 좀, 반딧불이랑 캔 적이 있는데, 이거. 해양생물. 이건 됐고, 닭장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아마 이거 하다 보면은 될 겁니다. 여신을 소환하시겠습니까? 예스. 와우. 오, 여신이 나오는구나. 가버렸어? 맷 여신. 이렇게 됐죠? 여신을 만났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바다죠? 바다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진행을 해야 되겠죠? 광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제가 싹다또 진행을 하면서, 여인이, 어이, 인어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제가 혼자서 계속 노가다 하다가 지나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